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제집 117페이지 조건과 기한이죠. 이 조건 기한을 합쳐서 우리가 법률행위의 부간이라고 하잖아요. 부간의 의미는 이렇게 성립해 있는 법률행위에 덧붙이는 약관이다. 그래서 계약의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관, 덧붙인다라고 할 때 부과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부. 그 다음에 관은 뭐예요? 약관할 때 그 약이 저 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이란 뜻이죠. 원래 이 부관이 없으면 성립과 동시에 법률행위의 효력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효력 여부가 효력이 발생하든 효력이 소멸하든 둘 중 하나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부관을 갖다 붙이면 지금 말고 나중에 그 효력 여부를 결정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말고 나중에. 그 나중에가 언제냐? 여기다가 어떤 사실을 하나 정해 놓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사실을 하나 정해 놓고 그 사실이 발생이 확실한 경우도 있고 불확실한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의 발생이 불확실하면 그걸 조건을 정했다고 하고 사실의 발생이 확실하면 그걸 기한을 정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자. 나중에 지금 성립한 때 말고 나중에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고자 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나 기한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하다, 확실하다 그 차이가 있긴 있어도 모든 법률행위에 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즉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단신 이랬죠. 단신 그래.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 단독행위, 그 다음에 신분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 붙일 수 없어요. 근데 조건은 절대적으로 안 되지만 혹시 기한 중에 지급기일인 시기는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음 수표 행위 중에서 어음 보증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요. 어음 보증은 조건이고 기한이고 다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상대방이 동일한다든지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 행위. 이익만 주는 단독 행위는 유증이라든지 아니면 채무 면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붙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신분행위는 가족법상 법률행위잖아요.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어요. 이 정지 조건은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무효였던 법률행위가 유효로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를 하죠. 유효로 바뀔 수 있다.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비소급이 원칙인데 다만 이거는 강행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해제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해제 조건 일단은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즉 유효였던 법률행위가 무효로 바뀐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나중에 효력이 발생한다, 나중에 효력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기대권이 있죠. 기대권, 희망권이 있어서 이것도 현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 보호 규정이 민법 제148조와 민법 제149조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148조는 조건부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고 해서 침해하지 말라고 하는 침해 금지 규정이 있고요. 149조는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처분도 할 수 있고요. 상속도 할 수 있고 보존도 할 수 있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적극적 보호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 민법 제150조에 보면은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반신의 행위라고 해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조건 성취로 인해서 조건자 써드릴까요? 조건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볼 자도 있고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은 신의 칙을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자들이 신의 칙을 위반해서 이익자가 조건을 성취시키려 할 테고요. 불이익을 당할 자는 조건 성취를 아마 방해하려고 할 텐데, 이 경우에 상대방이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은 이런 경우에 조건에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때는 조건에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조건에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 가장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가장 조건이라고 해서 우리 불정무 기해무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에도 무효인데, 이거는 반대로 꺾기 한 번씩 이렇게 틀면은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지만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에도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조건부 법률행위 다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기한부 법률행위가 다 섞여서 나오지만 일단은 조건부 법률행위 몇 개 먼저 보겠습니다. 자, 117페이지에 1번 같은 경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2번 지문에 자 틀린 거 찾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어음 보정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 거래의 안정성을 해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어음 보정에는 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계 취소 철회 선택채권의 선택, 이거 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 붙일 수 없어요.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엔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가 되는 거죠.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조건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없는데 조건을 붙였다. 그럼 이거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언에는 조건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유언, 뭐 유증이나 유언, 유증, 여기 지금 유언은 빠져있는데, 유언이나 유언, 유증, 그 다음에 채무 면제 이런 경우에는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익만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 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채무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 이거 가능하죠.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유효한 조건으로서 갖춘 것은 그렇습니다. 자, 수의 조건 중에서 순수의 수의 조건은 무효지만 단순 수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아,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지만 단순 수의 조건은 유효입니다. 유효고요. 이 단순 수의 조건이 이거잖아요. 프랑스에 가면 뭐 향수를 사다 주겠다. 독일에 들릴 일이 있으면 뭐 만년필 하나 사다 주겠다. 뭐 이런 것들 정도가 단순 수의 조건입니다. 순수 수의 조건은 기분이 내키면, 마음에 들면 뭐 해주겠다 이런 건데, 그거는 예, 무효고요. 법정 조건은 원래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임의로 갖다 붙인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다 임의 규정이에요. 딱 하나만 강행 규정이 있는데, 기한 도래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 뒤에 가서 한번 할 거고요. 이것만 강행 규정이고 전부 임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예, 법정 조건 같은 경우는 법률 규정으로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라 볼 수 없고요. 기성 조건이나 불법 조건, 불능 조건,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이거든요. 근데 불능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된 거고, 기성 조건은 이미 조건의 성취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적법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어요. 다만 그 불능 조건이나 기성 조건이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어떤 다른 효과가 생길 수는 있다는 것이지, 그 조건 자체가 뭐 조건으로서 면모를 갖췄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조건으로서 완벽하게 유효한 조건을 갖춘 것은, 요건을 갖춘 것은 1번의 단순 수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에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나열된 것은 그랬습니다.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 여부를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불관이다.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성립하고 난 다음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성립하지 않았으면 갖다 붙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립 여부가 아니고 효력 발생 또는 효력 소멸 여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의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고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된다. 그래서 불정무 그러면 불정무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건 맞았네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가 되고 벌써 틀렸네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에 무효고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인데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약혼 예물의 수순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그 말은 약혼 예물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증여하되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되돌려달라는 조건으로 준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또 채무 면제나 유증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유효하다. 채무 면제나 유증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하나 빠진 거 아까 유언이라고 했죠. 유언도 하나 빠졌다. 그래서 유언도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에는 조건, 기한 다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조건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습니다. 기성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 그래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니까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래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라는 얘기는 불법 조건이잖아요.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입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고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할 수 없다가 아니라 149조의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도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4번에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건데 해제 조건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소멸할 이유가 없죠. 다 4번이 맞았고요. 5번에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가 아니라 비소급이 원칙인데 임의 규정이니까 소급표를 정할 수는 있다. 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에는 답이 4번이고요.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법률행위 조건에 있어서 조건 성취 전의 효과입니다. 조건 성취 전에는 기대권으로서 보호가 돼야 되고 처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건데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고요. 장래 물건을 취득하는 기대권은 물권과 동일한 배타적 효력을 갖는다? 아니죠. 기대권 이거 자체는 배타적 효력은 아니죠. 그냥 기대권일 뿐이고 일종의 채권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조건부 권리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침해 금지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침해했다. 그러면 침해하게 되면 이거는 침해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하게 되면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거든요. 그럼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하거나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도 있고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조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소유권을 유보하여 매도한 물건에는 제3자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아닙니다. 제3자 선의취득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어지면 원시취득으로서 제3자가 취득하는 것이지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해서 효력이 불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조건부 법률행위는 효력이 소멸하거나 아니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불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유효, 유동적 무효, 유동적 유효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2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X토지를 정지 조건부로 매도하기로 약속했는데 조건 성취 이전에 갑이 다시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기로 했는데 다음 사항 중 옳은 것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고 있죠. 정지 조건부로 매도하기로 했대요. 갑이 을에게 정지 조건부로 매도했는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정지 조건부니까 지금 매매는 했다. 매매를 해서 매매는 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 중에 갑이 처분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매도했는데 그 조건 성취 이전에 갑은 다시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조건 성취 전에 이걸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매도했다. 그 나중에 을이 조건을 성취하게 되면은 병이 혹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조건 성취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을이 권리를 취득하는 건데 병이 권리를 취득해 갖고 있으면 을의 조건 성취를 방해하고 있거든요. 이 행위는 원래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이게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의 조건부 권리가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은 그 내용이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등기를 했어야 대항할 수 있는데 등기하지 않았으면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옳은 건데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다? 아닙니다. 일단은 유효죠.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유효입니다. 을은 즉시 갑에게 채무 불이행에 의한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니까 아직 권리는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을은 즉시 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건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할 일이고요. 또 갑은 병에게, 을은 병에게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에 기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은 사해 행위인지 여부가 확정이 되었는데 을의 권리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따져볼 일입니다. 을은 갑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조건부 매매 계약에 기한 가등기를 하여 병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 그렇죠. 승낙을 얻어서 미리 가등기했으면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고 12번은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 조건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찾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조건 성취시가 아니라 법률행위 성립시다라고 하는데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성취시가 기준이 돼야 되죠. 또 장래 불합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의 매매 그러니까 귀속재산을 지금 매매했지만 불화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했으니까 이건 정지조건부 행위죠. 이건 해지조건부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또 조건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일방적 결정에만 의존되는 거 이건 무효죠. 이게 순수 수위 조건이에요. 이건 무효고요.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조건만 무효가 된다.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 행위에 조건 붙였다. 그럼 그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고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는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는 조건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취를 의지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 좋습니다. 14번의 답이 3번이고요. 이제 15번부터 이제 기한에 관한 문제잖아요. 자,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인데 기한은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고 기한은 종기가 있는데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소멸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발생한다. 이때부터 소멸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소급이란 얘기죠. 소급표가 없어요. 그때부터 발생을 하고 그때부터 소멸하는데 이 비소급은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급표를 정할 수 없다. 이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행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하나만 강행규정으로 하고요. 여기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갖는 이익을 기한이익이라고 하고 이 기한이익도 일종의 기대권입니다. 그래서 이 기한이익과 관련된 기대권도 보호하겠다고 우리 민법 제15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조건부 권리에 관한 148조 내지 149조 여기 있는 이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기한부 권리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고 기한부 권리도 침해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기한 이익이죠. 기한부 권리는 기한 이익을 갖는 자가 누구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기한 이익을 먼저 갖는 자. 기한 이익을 갖는 자는 유상 행위인 경우에는 쌍방이 모두 기한 이익을 가져요. 유상 행위는 쌍방이 모두 기한 이익을 갖지만 무상 행위의 경우에는 무상 임치, 그 다음에 사용대차, 무이자부 소비대차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무상 임치의 경우에는 임치인만이 기한 이익을 갖죠.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사용차주만이 기한 이익을 갖는 거고 무이자 소비대차도 차주만 기한 이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한 이익 포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한 이익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또 포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한 이익의 상실 사유, 기한 이익 상실 사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사자끼리 특약을 한 경우에 그 특약은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보겠다, 추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 판례 정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한과 관련돼서는 15번 문제가 기한은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아닙니다. 확실한 거죠. 이 기한도 시기 종기 중에서 시기든 종기든 다 확정 기한이 있고 불확정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데 확정 기한이든 불확정 기한이든 장래 도래는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 도래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장래 도래 무조건 12월 25일이 되면 그거는 확정 기한이지만 뭐 옆집 개가 죽으면 그래. 걔는 언젠가 죽겠죠. 그러면 그거는 불확정 기한인 거야. 저 뭐 서울에 첫눈이 오면 뭐 이런 것들도 불확정 기한이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과 소멸에 대해 시기는 정지 조건, 종기는 해제 조건과 유사하다지 똑같다 그러진 않습니다. 유사하긴 합니다. 자, 불확정 기한은 조건과 유사한데 그 구별은 결국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과 조건은 유사합니다. 특히 정지 조건은 유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으면 이는 불확정 정지 조건을 정한 것이고,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이다. 우리 판례가 저희들도 보기 헷갈리는 판례입니다.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의 의미는 발생하면 이행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정지 조건하고 똑같잖아요.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이행하라는 뜻이잖아요. 반드시 도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봐야 됩니까? 기한인데 언제 도래할지 모르니까 이걸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은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어음수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시기를 붙일 수는 있다. 그 다음에 기한은 소급표가 없는데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의해서도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는 절대적 장래효만 인정될 뿐이다. 예, 다 맞았습니다. 1번만 틀렸네요. 그 다음에 16번도 풀어야 되겠습니다. 16번도 기한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 보면 기한 이익을 갖는 자는 유상행위의 경우에는 쌍방이 또 기타 뭐 무상행위의 경우에는 각자 이렇게 달랐는데 이게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쌍방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하는 과정에서 기한 이익이 누구를 위해서 정해졌는지 분명치 않은 경우에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도 아니고 추정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불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추정한다. 저것도 우습지 않게 좀 잘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맞고요.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상실하면 채권자는 즉시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그래도 채권자가 청구해야만 기한 이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일종의 형성권하고 유사하다 그런 얘기죠. 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하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파산한 때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 그렇죠. 상실 사유가 된다죠. 이런 게. 그리고 판례는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민법 제388조를 이미 규정으로 보고 있다.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기한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는 포기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기한 이익 포기하되 기한 이익이 상대방에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같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 16번하고 유사하고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8번 가고 바로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건데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이미 성취는 기성이잖아요. 기성 조건이에요. 예,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니까 정지 조건인 경우엔 그럼 조건 없는 법률행위 맞네요.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그래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 불정무니까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것도 맞네요. 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수에 위반한 것인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아니죠. 이거는 무효가 돼버리죠. 그냥 전부 다 무효입니다. 또 4번에 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 도래로 인하여 기하 도래하지 않는 동안 기한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건부 권리에 관한 148조 149조는 기한부 권리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 방해한 경우에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9번, 20번 똑같으니까 21번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아닌 거 찾는 거죠. 21번입니다. 담보를 손상했다든지 담보 제공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든지 파산 선고를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채무자가 보증인을 상해해서 생활 능력을 상실시켰다. 이건 담보 가치를 저하시킨 거예요. 담보를 손상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 지문은 같은 내용이고요.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무자의 무자력은 얼마든지 다시 자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볼 수는 없어요. 기한 도래 전에 얼마든지 다시 자력을 회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2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3번 문제 참 사이즈 큰데요. 자, 다음 교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 중 틀린 건데요. 교수가 갑이 을에게 자신의 회사에 3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A 부동산을 증여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을은 자신의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가? 조건부 권리잖아요. 3년간 근무하기 전이라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조건부 권리,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미정인 동안에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맞았네요. 그 다음에 2번 교수, 위 1의 사항에서 을의 자신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그래, 이게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등기도 할 수 있고 가등기도 할 수 있고 가등기가 되면은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조건부 권리 침해 행위가 있으면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위 1의 사례에서 만약 갑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을을 해고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이 경우에 을은 3년간 근로로 마칠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조건 성취를 주장해서 A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4번에 병의 아내 정과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부동산은 증여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에 관한 조건부 증여계약은 조건이 위법함으로 조건 없는 증여계약이 성립돼서 완전히 소유권이 정에게 이전된다라고 하는데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에 반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했다. 이게 선풍기 질서에 반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예, 무효로 봐야 됩니다. 또 교수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대금 안납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했다. 그럼 임대 권한의 부여는 매매 계약 해제를 조건으로 해제 조건으로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대금 안납 이전에 임대 권한을 부여했고 만약에 예,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이후에 매매 계약이 해지되면 그 임차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건 해지 쪽에서 또 건드릴 문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조건 기한까지 다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총칙은 다 끝났으니까 물권법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